자, 이렇게 해서 궤도주 선수에서는 한희석 선수가 승자가 됐고요. 자, 이번에 펼쳐지는 게 세라스페어인데, 뭐 물론 지금 김명 선수도 마찬가지로 절박한 심정일 겁니다. 여기서 떨어진 패자 부활전, 말 그대로 패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 선수 두 번째 전장으로 바로 경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전장은 세라스페어입니다. 내시위차 빨간색 테란 1승을 올리고 있는 한희석 선수입니다. 네, 이에 맞서는 선수입니다. 2시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김명식 선수입니다. 심리적인 타격이 크죠? 예. 네, 그 심리적인 타격이 큰 상태에 더욱더 네, 아픈 것들을 찔러 넣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준비 많이 왔어요, 한희석 선수. 네. 하지만 김명식 선수의 초반 분위기가 괜찮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예. 빌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병영의 위치도 가장 먼 지역입니다. 자, 일단 가깝게 정찰 나서고 있는 김명식 선수고요. 슬쩍 보고요. 병영 타이밍이 굉장히 그쵸, 늦다는 걸 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투병형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네. 첫 서치가 그 일단 한희석 선수 입장에서는 좀 본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허. 어휴. 조금만 멀리 다른 곳부터 가지라는 아쉬움이 생겨갖고 유령사관 학교를 먼저 쳤습니다. 이거는 야 한희석. 네. 이건 새로운 또 도전이에요. 이 빌드를 이제 그 아마추어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신분이 한 명 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네. 네. 공격에서 정말 잘하는. 네. 네. 저하고 네.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네. 그 선수가 굉장히 즐겨 쓰는 빌드 플러스로 제가 요새 또 북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예. 북미 서버에서 저 빌드를 쓰는 유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 자 그러면 이 공식 석상에서는 사실은 네. 자, 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유령 업그레이드 그냥 해주고 또 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테란의 인성 빌드죠? 인성 빌드. 네. 좋아요. 자,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수 있을지. 야, 굉장히 빨리 나오죠. 뭐 경기 시작한 지 2분 30초 됐을 때 이제 유령의 모습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유령 은퇴 이후에 네. 가서 일꾼을 잡아주는 플레이. 예. 야, 예언자가 우주가 올라갔어요. 네, 나오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거든요. 야, 오, 한희석 야. 선수가 진짜 뭐 헬게이트 들어오면서 이게 생각 제대로 하고 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베타 때 이런 빌드를 조금씩 연구를 해왔지만 솔직히 이거를 공식전에서 쓰기 힘들단 말이에요. 네. 야, 이 그림자가 이게. 이거 야, 이거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방향은 아주 맞죠. 야, 아주 밑에. 네. 자, 유령 봤습니다. 유령 사관 학교까지 당연히 알겠고요. 근데 천하의 아, 사도도, 예. 천하의 사도도 유령한테는 안 돼요. 게다가 이제 은폐까지. 네. 네. 아니, 뭐, 음성 만드는 사람 뭐 사도 유령하니까 무슨 귀신 영화 찍는다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유령 자체 진짜 감격합니다. 사도는 유령 보고 놀란 가슴이에요. 지금 벌써 잡혔고요. 네. 자, 뒤늦게나마 로봇 구각선을 올려주고 있는데 사도가 득점할 만한 시간 자체는 마련이 됐어요. 야, 이게 지금 유령이 마치 사도가 에, 테란 진영에 들어간 그런 듯한 느낌이에요. 유령이 네. 들어갔어요. 네. 볼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전혀 없어요. 야, 이거 무섭네요. 저격까지 하고요. 자, 일단 뭐 양반하고 들어갔죠. 동시에 예. 근데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혀야 됩니다. 공식 경기에서 지금 김명식 선수를 상대로 유령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언자 나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 가스가 이제서야 막 75가 됐기 때문에 관측도 찍어줄 수 있고요. 아니, 탐사도 지금 계속 피해주고 13기에? 14기? 14에?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전만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16개! 17개! 자, 일단 게시 하나 뿌렸지만 하나 제거 더 해야 됩니다. 18개! 19개! 자, 안마나 또 들어와. 이거 말고 또 들어옵니다. 야 아우! 와. 아니, 무슨. 저격!
야, 숭어 쫓아가서 숭어 잡는 것처럼 잡아내고 있어요. 네, 또 컨트롤 해주면서. 자, 컨트롤! 반칙서! 반칙서를 보내고요. 은폐 할 수 있죠? 네, 기다렸다가. 에너지 30을 다시 한번 은폐. 와. 야, 이거 대단한데요, 한희석 선수? 네, 근데 이렇게 하나 경기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쵸? 재미는 보고 본인은 재미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도 피해 많이 주고 있으면 탐사정 나오면 잡힙니다. 나오면 잡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령이라는 유닛이 굉장히 값비싼 유닛이라서 예. 그만큼 테라도 멀티가 늦단 말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테라 유저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토스 유저들은 인상 네.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잡아냈습니다. 뭐 어쨌든 연결체를 좀 깰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더욱더 탐사정을 많이 잡아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한희석. 아니 오늘 한희석 선수는 낚시터 온 것 같아요. 네. 아니, 실내 낚시 왔어요. 실내 낚시.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예. 자 마무리를 질 수 있는 그런 타격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김명식 선수. 네. 자 프로토스는 어차피 연결체가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복구를 해나가면 됩니다. 예. 자 예언자의 필서광선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건설 러버 잡아냈고요. 자 계속해서 관측선 나왔고 이제 몰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체력이 많죠. 방어력도 네. 좋습니다. 이제 저 유령은 본진으로 빠져서 나중에 뭐 예언자 쪽에 EMP를 쏴준다든지 네. 예, 그런 용도로도 쓰일 수가 있겠고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일단 안만하고 내려앉혀야 되고 테라는 자극제도 완성이 돼야 그 이후에 타이밍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부터 김명희 선수는 안만하고 잘 복구하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예언자로 테란의 앞마당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김명식 선수도 기분은 나쁘지만 뭐 괜찮네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옵저버가 보여주면 네. 앞쪽에 나가있던 병영의 전투자극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이게 가서 또 피해를 줘서 요거 뿌개면 그게 아프죠. 또 중요하죠. 예, 말씀하신 그게 진짜, 네.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가서 자극제 역시나 깨지게 된다면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은 어? 더더욱 뒤로 주도권을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건 깨지죠. 야 이건 뭐 막아낼 수 있는 병력 자체가 없어요. 네. 자극제가 안 되면 견제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예.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도권이 김명 선수에게 있다라는 거 이게 한희 선수에게 좋지 않은 정말 안 좋은 소식입니다. 네. 앞서 그 양쪽 해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미는 보지만 또 마지막까지 재미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한희석 선수. 네. 자극제가 한번 깨짐으로써 유령으로 넣어놨던 그 누적 데미지가 거의 다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좀 잃었어요. 자체적인 타이밍 잃었고요. 네. 유령 사건 학교까지 파괴가 되겠습니다. 자 드랍으로서 뭔가 그림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기술실이 깨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병영 두 채에 전부 다 반응로거든요. 요거는 경기를 길게 볼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 선수 가서 예. 끝낼 생각입니다. 양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생각이죠. 타이밍과 양으로 네. 네. 자 일단 병력 모으는 거를 관측선을 슬쩍 보고 네. 있는 김명식 선수고요. 근데 관측선이 그걸 보고 있는 게 김명식 선수에게는 무엇보다 다행이고 조금 더 앞쪽에 들어가서 병력의 구성 상태를 더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네. 자 분광기에 사도 태우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명식 네. 선수 일단 본대 병력 들어오고요. 자 한번 소환되고요. 8, 사도 그리고 네. 아래쪽에도 자, 잘 봐주고 있어요. 병력들 태우고 다시 위쪽으로 엘리베이터 이동. 가지고 있는 병력 구성상 해병이기 때문에 사도한테 많이 약하죠. 그렇죠. 봉 선수가 있습니다만 순식간에 또 잡히고요. 컨트롤은 좋습니다. 컨트롤은 좋아요. 한희석 무리하면 안 되겠고요. 뒤쪽으로 자 어렵게 일단 공 선수 또 하나 뺐고요. 네 일단 뭐 한희석 선수는 공격할 생각 말고 자신이 살 생각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림자는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도 앞쪽에 자 이렇게 공격 자 이현자도 왔고요. 자 이거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한희석 선수 자 리페어 버티나요 버티나요 힘 받나요 한희석 버티나요 한희석 버티나요. 야, 붕어교 잡아내서 보드를 전차가 공성사 오 전차가 다 맞아주고 예. 예명이 뒤에서 지원 사격을 넣었어요. 네. 그리고 공성사 위쪽에 오 지원병이 딱 와서 오. 자리 잡았고요. 자 이러면 한이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오 근데 지금 유령한 게 일단 앞쪽에서 잡힌 것 같고 해방선 견제 앞서 경기처럼 위로 치면 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네. 김명치 물론 자극제가 완성됐으면 바로 나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지만 자극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견제를 먼저 나가는 거고요. 네. 자 뒤늦게나마 불사도 찍어주는 판단은 좋아요. 예. 해방선에 데미지를 입게 된다면 오. 타이밍 생깁니다. 아니서 네. 일단 시간을 벌어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한일 선수의 해방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사조는 잠시 후에 나오겠고요. 네 계속 견제해주고 병력 차이가 지금 나기 때문에 자극제 완성되는 타이밍이 거의 1-1업까지 완성되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병력상에서 구성은 더 좋아요. 네. 거기에 한희석 선수가 상대방의 트리플까지 확인이 된다면 예. 타이밍 무조건 잡을 겁니다. 네. 그렇죠. 자 한희석 선수 병력 계속 충원 해방선 또 뽑고 있고 공성전차까지 택시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극제가 안 되긴 했지만 1-1업이 됐고 예. 게다가 양이 훨씬 많습니다. 네 이거 막기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김명식 선수 아래부터 자리 잡고 공격도 들어가죠. 맵의 2점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희석 자 순식간에 올리죠.
자, 수정탁 동점 끊기면 난리 납니다, 지금. 현장에 지금 박수 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유리한 지점을 잘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올리죠. 네. 아직 불사조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화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광장 안쪽에 들어가 있는 수정탁 깨면 관문 4개, 5개 멈춰요. 불꽃이 만들겠고요. 미리 재밀조 해야겠습니다. 자, 병력 소환 지금 다요. 자, 수정탑 거의 다 밀려요. 수정탑 깨져요. 수정탑 깨져요. 정전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해방 돌았죠. 뒤에 있는 병력 오면 이거 절대 못 막거든요. 불사조가 들면 뭐 하겠습니까? 잡을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병력 좀 보내고 우리 한의성 선수. 자, 지금 걷어내야 되는데. 방해되고 위쪽에는 사도하지만 병력이 많습니다. 한의성 선수. 와, 아, 왔습니다. 다시 오는데요. 네. 병력 다시 옵니다. 밀어붙이고 한의성. 와, 2대0인데요. 이거 진짜 한의성 웬일인가. 야. 와, 해체전의 테라니 프로토스를 지금 2대0으로 압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빛이 상관 없겠는데요, 한의석 선수와. 네. 해방돌이 나올 때 해방의 시간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테라니 해방의 시간이 왔어요, 한의석. 해방대거리 병력 좀 위쪽으로 올린 한의석 선수. 이번에는 바로 병력 중앙 제재. 야, 진짜 고인규설 말대로 해방의 시간, 해방된 사슬을 끊고 올라가 버립니다. 배치 상관 없다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아, 굉장합니다, 한의성. 진짜 지금까지 한의성과 오늘 한의성은 완전히 뭐가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예. 완전히 진짜 되게 독하게 어떤 한 부분도 아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칼을 잔뜩 깔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의 한의성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의성 선수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그리고 2016 시즌 한패자조 1라운드 첫 번째 경기 보시다시피 한의석 선수가 2대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온 일을 세 번째였는데 세레모니 어떤 의미인가요? 아, 그냥 패치 전이라서 그냥 테란이 토스를 저격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유령도 썼고요. 그냥 제 별명이 좀 유령 풍명이다 보니까 그냥 네. 오늘은 유령이 되자라는 마인드로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MVP 유닛은 누가 뭐라 해도 유령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1인 세트 모두 굉장히 차근차근 견제로 시작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었어요. 2세트는 아주 대놓고 유령으로 초반부터 압도적인 견제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셨는데 이런 빌드는 염두에 오신 건가요? 아, 솔직히 패치 전이라서 많이 막막했었어요. 근데 맵이 4인용이다 보니까 서치 운에다가 네. 그냥 걸어야겠다 해서 했는데 맨 처음부터 걸려가지고 아 이번 판은 힘들겠다 싶었는데 김명식 선수가 많이 안 당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승리한 것 같습니다. 네, 요새 한의석 선수가 커뮤니티 글 같은 걸 확인해 보면은 정말 불쌍하다. 하필이면 프로토스 패치가 하루 이틀 남겨놓고 만나게 돼서 한의석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테란이다, 비운의 테란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제가 경기 전에 대기실에서 패치가 좀 미뤄져서 안타깝겠어요 한의석 선수 하니까 너무나 담담하게 어쩔 수 없죠 뭐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담담함이 나오는 건가요? 마음을 다 비운 건가요? 상대가 토스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좀 포기했었어요. 패치 전이라서 아무래도 많이 힘들다 싶어서 그냥 연습보다는 빌드 위주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의석 선수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곳에서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뭐 연승전이라든지 며칠 전에 보니까 박진영 해설이랑 뭐 같이 그리고 토크쇼 하면서 네. 네, 경기력도 막 뽐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유독 한의석 선수의 얼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아, 아무래도 공회에선 처음 대회고 제가 그 준비 기간을 많이 잡고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남몰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일단 패자조에 내려와서 큰 산은 하나 넘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우여곡절들이 많을 텐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우선 오늘 패치 전이라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값진 승리 얻어가지고 굉장히 기쁘고요. 제가 지금 테란 몇 명 없는 것 중에 그래도 희망이다 해서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의석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의석 선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두 번째 경기 김준호 선수와 남기웅 선수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